안녕하십니까. 애터미를 통해 인생 2마 역전에 성공한 로얄마스터 조수길 인사드립니다. 아, 별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붙여준 건데요. 자, 의지의 한국인 조수길 인사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좋은 것 같네요. 2027년 미래 임페리얼 마스터 조수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미래 임페리얼 성공의 길 강의를 들으러 오셨습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모두 다 정말 이 애터미를 통해서 제 강의를 통해서 저 앞에 있는 저 사람도 성공했는데 나도 100%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런 그 용기와 희망을 갖고 돌아가면은 제 강의가 오늘 성공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올 여름 엄청 더웠죠. 예. 그런데 또 지나갔죠. 예. 지금은 이제 예. 아까 여기 강의가 끝나가면서 끝나갈 때마다 이게 심장이 두근두근. 이제 10월달 벌써 10월달에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죠. 올해가 자 이제 입추를 지나고 입추 다음인 10월 8일이 무슨 절기인지 아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제 할로 예. 할로라고 해가지고 이제 오곡백과가 다 있고 이제 시골에서는 농촌에서는 타자 가느라 정신없고 그리고 할로 뜻이 이제 찬서리가 내린다는 그런 이제 할로예요. 벌써 이렇게 이제 세월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제 애터미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죠 지금. 예. 애터미하기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아무튼 우리 사장님들 이 애터미를 통해서 오늘 왜 애터미를 해야 되는지 잘 들으셨죠? 네. 네. 왜 애터미를 해야 되는지 자 그럼 해야 되는지를 알으셨으니까 자 그럼 애터미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네. 네. 오늘 제 강의 속에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 짧은 시간 안에 제가 그 해답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저를 이제 잠깐 소개해야죠. 지난번에 제가 우리 원데이 세미나 때 제가 환영 인사를 하는데 환영 인사를 했는데 제 이름도 얘기 못하고 환영 인사를 했어요. 성공의 길. 조수길 로얄 마스터입니다. 자, 성공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고요. 자, 두 번째, 제가 어떻게 애터미에서 성공했는지 나의 스토리. 그리고 세 번째, 애터미 사업에 정말 이 대단한 애터미 사업의 크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자, 성공. 성공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인생에서 성공. 저도 평범하게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성공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성공의 길이라는 강의를 하게 됐네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우리가 애터미에서 성공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공. 자, 뭐를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자, 사전적인 의미로는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이거를 성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 우리는 애터미 때문에 이 자리에 왔죠. 자, 애터미에서의 성공, 애터미의 성공은 뭐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틀리겠지만은 제가 하는 정의는 자, 안정적인 시스템 고소득, 시스템 고소득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원하는, 저도 이거를 애터미 와서 알았어요. 균형 잡힌 삶을 완성하는 거, 이게 저는 애터미에서 성공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안정적인 고소득은, 우리가 원하는 안정적인 고소득은 애터미를 통해서 얼마예요? 우리 다 생각하고 계시죠?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내가 얼마의 안정적인 연금성 고소득, 시스템 고소득을 만들어야 되겠다. 다 생각하고 계시죠? 네.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한 대로, 목표한 대로 됩니다. 얼마예요? 1억. 1억. 예. 예. 네. 다 맞습니다. 자, 안정적인 고소득은 우리가 아까 여기 보상 플랜에서 우리 화해 터미에서 다 알려주셨죠? 후원수당 상한선이 얼마예요? 3천만 원 약. 직급수당 얼마예요? 직급수당 안 받아보셔서 모르시는가요? 네. 마지막 임페리얼 갔을 때 직급수당이 약 2억에서 3억이에요. 전반기 하반기 유지했을 때. 자, 그러면은 이 자료는 두 개 합하면 얼마죠? 2억 3천에서 3억 3천. 그렇죠? 2억 3천에서 3억 3천. 저소득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안정적인 고소득이고, 회사의 비즈니스 가이드 새로 나온 거 보셨죠? 회사의 공식 자료예요, 이게. 회사에서 미래를 보고 이 전 세계로 이 자료가 다 오픈되고 영어 버전도 나왔어요. 맞겠죠? 예. 2억 5천에서 3억 3천. 지금 우리는 이제 1억 하잖아요. 초창기 때는 5천만 원, 5천만 했어요. 5천만 원, 5천만 애터미에서 최고 상한선 5천만 원. 그러다가 1억으로 올라갔죠. 근데 지금 이제 3억 5천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안정적인 고소득. 그리고 이 고소득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려는 삶은 뭐예요? 균형 잡힌 삶은 다 아시죠?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그런 균형 잡힌 삶을 완성하는 게 애터미에서 원하는 성공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이 애터미에서 원하는 성공, 우리가 목적, 성공의 목표를 알아봤죠. 그럼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공의 길. 길은 뭐죠? 길? 길. 그냥 도로잖아요. 도로. 이것도 사전에 찾아보면은 사람들이 다니기 좋게 일정하게 나눠놓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그럼 이 길을 따라가야 돼요? 아니면은 길이 없는 막 그냥 저 눈 덮인 이런 데를 걸어가야 돼요? 길을 따라가야 되겠죠? 길을 따라가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성공. 성공의 목표가 정해져 있고, 목적이 있고, 그 길 따라서 이렇게 가면은
성공의 길. 재밌으신가 봐, 제가 얘기하는 게 계속 웃으셔가지고. 그래서 저를 이제, 저를 보면은, 아, 나도 아, 저 사람처럼은 할 수 있겠다. 나도 로얄 마스터는 될 수 있겠다. 그거를 오늘 용기를 받고 가시면 돼요. 네. 예. 그래서 길은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인데, 애텀에서 성공의 길은 뭐냐면, 애텀의 성공자들이 있죠? 애텀의 성공자들. 13분의 임페리얼 마스터가 있고, 우리 단장님처럼 크라운 마스터들이 있고, 로얄 마스터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애텀이 사업을 진행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 길은 그것도 정답이 있어요. 그 길도 정답이 있어요. 정답. 그 길은 뭐냐면은 성공의 8단계대로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자, 성공의 8단계는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유튜브라든지 많은 선배들이 강의한 것을 통해서 성공의 8단계를 보시고, 거기에서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가면은 애텀에서 성공의 50%가 이루어져요. 50%. 임페리얼까지 가는데. 자, 오토 판매사. 판매사가 7단계 직급 중에서 몇 번째예요?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첫 번째인데, 그 첫 번째를 오토로 유지하면은 임페리얼까지 가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의 50%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13분이 저를 포함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성공해서 승급 스피치를 할 때 다 내용을 보면은 정말 10이면 10명, 100이면 100명 거의 스토리가 다 똑같아요. 스토리가 똑같다는 거는 특별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특별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요. 다 비슷한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자, 저도 나중에 나의 스토리를 얘기할 때 하겠지만은 저도 똑같아요. 자, 처음에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누군가가 가보자, 응? 써봐라, 응? 들어보자 해서 또 강제로 오신 분들도 있으시죠. 저도 그랬고 처음에 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처음에 그런 정보를 받고, 그 다음 이제 이게 딱 와보니까 뭐예요? 애터미가? 다단계죠. 다단계 때문에 아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들어야 돼 말아야 돼? 써야 돼 안 써야 돼? 고민하죠. 다단계 때문에 고민했고, 그 다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인간관계 때문에 제품을 쓰게 되고, 그렇죠? 한두 개씩 이렇게 치약 시술을 쓰든 뭐 선크림을 쓰든 쓰게 됐고, 그 다음 제품 사용하다가 이제 제품에 아 이건 싸고 좋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어떤 작업이 들어와요? 그렇죠? 센터에 한번 사업설명 들으러 가보자, 아니면 원데이 세미나 가보자, 석세스 세미나 가보자. 자, 가서 들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긍정적으로 변하고, 야 이거는 해도 되겠네, 안 할 이유가 없네, 한번 알아보자,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생겼죠.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다가 거기서 이제 또 우리 회장님 강의 듣고 또 성공한 사람들을 듣고 거기서 야 나도 한번 할 수 있겠네, 나도 해봐야 되겠네, 내 인생 나도 한번 진짜 인생답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네, 그런 이제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꾸게 됐고, 그렇죠? 다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꿨던 꿈들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이제 아 성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꿈을 한번 다시 꾸게 됐고,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 성공자들이 다 하는 얘기,
시스템에 100%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올인했더니 아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공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그렇게 얘기했고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앞으로도 또 대부분이 다 이 범주에 닿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어렵고 힘들고 못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대로 따라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에 이제 시스템 다 아는데 목표도 설정됐고 꿈도 설정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아는데 시스템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성공자와 포기자와 성공 못한 자의 차이가 이제 이 시스템에 올인해서 100% 내가 행동했느냐 그 차이로 성공자와 실패자가 가려지는 것 같아요. 애텀에서는 자 애텀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스토리는 다 똑같은데 이 시스템에 100% 올인하고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회원 가입하고 소비자를 만들고 애용자를 만들어서 시스템에 이렇게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이제 모든 승패가 달리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다 임페리얼 가실 거죠? 네. 예. 시스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해야 되죠. 이것만 하면 성공해요. 아주 간단해요. 아주. 이게 성공의 길이에요. 자, 이제 성공의 8단계하고 오토 판매사는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나의 스토리, 제가 애터미를 어떻게 만났고 궁금하시죠? 네. 제가 애터미 처음부터 잘했을 것 같아요? 예? 네?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아, 만장일치로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직장생활 저도 이제 평범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했겠죠 처음에 직장생활 잘했을 것 같아요? 네. 자 저는 어쨌든 이제 전라도 시골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평범하게 우리 아버님이 그래도 교육에 열정이 있으셔가지고 유학을 와서 서울로 유학 와서 그래도 대학까지 나오고 또 군대 병으로 가기 싫어서 그 1등병 2등병 훈련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교로 ROTC로 임관해서 2년 3개월 복무를 마치고 대기업에 입사해서 편안하게 이렇게 이제 내 인생이 시작될 줄 알았어요. 대학 나오고 이렇게 대기업에 입사하면은 인생이 다 이렇게 풀리잖아요. 그죠? 응. 그걸로써 이제 정년까지 이렇게 가면은 다 대부분 거기서 편안하게 이제 아주 잘 살지는 못하지만 모든 게 편안하게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근데 또 직장 생활 하다가 또 다른 꿈이 있어가지고 회사를 옮겼는데 그게 이제 IMF 때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망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인생길이 좀 꼬이기 시작했어요. 꼬이기 시작했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다른 중소기업도 하다가 그리고 자영업도 하다가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 게 직장생활 끝까지 못했으니까 잘 못했겠죠. 그리고 중간에 한번 옮기는 그것도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실수였더라고요. 그리고 자영업도 자영업을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망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망했으니까 애터미 했죠. 세 가지를 했는데 다 망했어요. 세 가지를 했는데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못하고 자영업도 못했는데 근데 애터미에서는 지금 성공자라고 성공의 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7년도에 애터미 최고의 직급인 임페리얼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터미 만난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대전에서 사업하고 있을 때, 5시까지 하면 되죠. 예. 대전에서 사업하고 있을 때, 이제 우리 노정구 단장님이 딱 저를 찾아왔어요. 저희 이제 스폰서님. 예. 네, 장교 출신이라고 제가 군대에 납품하는 사업을 했어요. 근데 뭐를 납품했냐, 막 무기 이런 게 아니고, 뭐 빗자루, 쓰레받기, 걸레 이런 거. 근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망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노정구 단장님이 딱 친구의 친구 소개로 딱 이렇게 찾아왔어요. 친구의 친구예요. 근데 막 뭐 원자력 연구원 얘기를 하고 뭐 세미나 얘기를 하고 막 어디 가보자고 얘기를 하길래, 그래도 사회생활 경험이 있으니까 딱 냄새가 나죠. 야 이거 분명히 또 뭐 이거. 왜 저도 옛날에 그 아메이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은 우리 한상현 우리 이제 친구가 거기도 친구예요. 아메이를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 다단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들은 게 있어서, 야 이거 다단계 냄새 나네. 그리고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죠. 가면 바보죠, 그죠? 바보 아니에요? 안 갔죠. 뭐 목요일마다 세미나 한다고 찾아와요. 그래서 저는 목요일마다 아 그 시간 되면은 사무실 비우고 어디 다른 데로 도망가 버렸어요. 거의 한 6개월을 그랬어요. 6개월을. 그런데 이제 제 사업이 진짜 천만다행으로 망해가지고 이제 제가 집이 수원인데 수원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단장님이 예, 수지에 센터를 내가지고 첫 이렇게 애터미를 본격적으로 하실 때예요. 그래서 이제 망해가지고 왔으니까 다른 일을 찾아야 되고 뭐 직장을 찾든 사업을 하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업을 하려면 망했으니까 뭐 돈이 있어요. 또 뭐 직장을 그때 찾으려고 하니 뭐 써주는 사람이 있어요. 중소기업 뭐 월급 해봐야 뭐 얼마 돼요. 이걸로는 또 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럴 찰나에 그래도 친구가 사무실을 센터를 오픈했으니 저는 그래도 능력은 없어도 의리는 있어요. 의리. 친구의 친구니까 아 그럼 가서 또 가봐야지. 그러고 또 자주 이렇게 센터를 방문해서 아 거기서 이제 정말 참 초창기 때는 초라하고 막 저 아파트 상가 2층에 평수도 적고 그런 데서 한 명 막 이렇게 오기가 한 명 초대하기 힘들어서 한 명 놓고 막 2시간씩 강의하고 3시간씩 강의하고 그랬어요. 사업 설명을. 그럴 때 그리고 이제 점심 먹을 돈도 없어가지고 다들 이제 오면은 1,000원씩 이렇게 냈어요. 1,000원씩 내가지고 반찬값 반찬을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으로 밥을 하니까 그때 이제 같이 이렇게 밥 먹고 반짝감 내가지고. 근데 그때 1,000원도 안 낸 사람이 저 뒤에 또 앉아 있어요. 1,000원 낼 돈도 없었던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애터미와의 인연이 이제 시작됐고, 그래서 아 사업 설명 듣고 그럼 또 세미나 가보자. 뭐 저는 일이 없으니까 세미나를 이렇게 계속 가게 되고, 근데 이제 안 가려고 또 몇 번 듣다 보니까 안 가려고 또 집에서 자고 있으면은 목요일 날 원데이 세미나 가야 되잖아요. 자고 있으면은 전화 와요. 저 갈 준비하고 지금 나오느냐고 출발했냐고. 그때 저는 이제 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출발했다 거짓말하고 얼른 그래도 또 마지못해 가지고 끌려서 이렇게 세미나장을 계속 이렇게 갔던 게 참 애터미를 알아보게 되고 애터미를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운 좋게도
처음부터 애터미를 사업 설명을 듣고 비전을 보고 야 정말 이거 기가 막힌 사업이네. 이거 미래 준비를 위해서 해야 되겠네. 이렇게 알아보고 사업을 한 게 아니고 계속 세미나 다니고 계속 사업 설명을 듣고 계속 석세스도 가다 보니까 나중에 1년 지나고 한참 지나서 야 애터미가 이런 거였구나. 응? 진짜 이거 안 하면 바보네. 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느리죠. 많이 느린 편이에요. 센스도 형광등이고. 네. 그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꾸준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 제 계보도를 한번 자, 여러분들 자, 아까 보상 플랜 설명했죠? 애터미는 몇 줄이에요? 두 줄 바이너리죠? 쉬워요, 안 쉬워요? 우리 노종구 단장님 계시고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 조수기 두 줄 바이너리면은 몇 사람만 잘 키운 건데요? 예? 네? 두 줄이니까 두 명만 잘 키우면 되죠? 우리는 세 줄, 네 줄 이런 거 없어요. 이제 다른 뭐 A상가 거기는 뭐 세 줄 해야 되고 여섯 줄 해야 되고 아홉 줄, 열두 줄 거기는 정말 개인적인 능력이 탁월하지 않으면 성공 못해. 근데 애터미는 저 같은 사람도 성공한 게 이 두 줄 제가 여기에 우리 한상현 총장님이 있어요. 친구예요, 친구. 그리고 여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우리 노종구 단장님이 카리스마 있고 무섭잖아요. 막 하라 하라 배팅해 배팅해 해가지고 막 응? 여기 저 본부장님 갈 때 어거지로 국장 갔어요. 어거지로. 어떤 뭔지도 모르고. 근데 그때 갔던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 팀장 팀장 있고 여기 팀장 팀장 있잖아요. 그죠? 응? 그럼 여기 팀장 두 명 있었겠죠. 제가 국장 갔으니까. 근데 응. 가고 난 다음에 다 집에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우리 한상현 총장님은 여기 잘 열심히 잘 여기 아메이 경력이 있으니까 찾으면 되잖아요. 집에 들어갔으면 또 계속 연결 연결 소개 소개 해가지고 찾으면 되잖아요. 쭉 찾아가가지고 여기에 이제 우리 저 우리 친구가 있어요. 여기도 고향 친구예요. 고향 친구 자 여기 야 소개해 그랬더니 여기 이제 군대에 같이 근무했던 원사님을 소개하더라고. 원사님 이분이 또 같은 산악회에 다니는 우리 황명순 총장을 소개했어요. 황명순 총장 이분을 이제 그때는 여기 분당에 인천에 센터가 없으니까 분당에 제품은 정말 기가 막히게 좋다고 이렇게 하고 제품은 정말 애용자고 또 다른 분들한테 제품 소개를 잘했어요. 와 이렇게 좋아요. 그러고 막 소개도 하고 회원가입 회원가입을 안 시키고 소개를 잘했어요. 근데 이분이 분당으로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분당에 초대하고 여기서 사업 설명 듣고 또 수원의 석세스 아카데미에 초대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애터미를 이제 저하고는 다르게 빨리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을 다 접고 애터미에 전업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인천 글로벌 탑센터가 나왔고 이분이 나오시면서 이분이 아 정말 열심히 하니까 또 신랑까지 나와가지고 같이 부부가 같이 해가지고 지금 여기 2023년인가요? 응. 2023년도에 총장이 되셨어요. 총장. 그렇게 소개 소개 소개해가지고 내 인맥에서 나온 게 아니죠.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를 키우기 위해서 제가 집이 수원인데 여기는 인천이잖아요. 그때 차도 없었어요.
차도 없이 거기 여기를 키우기 위해서 2년 동안 매일 갔어요. 매일 2년 동안 매일 가가지고 아침에 가서 놀다가 저녁에 같이 놀다가 또 다시 들어오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게 그때 일이었어요. 근데 딱 이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 정말 이 지금은 그래도 조금 머리도 하고 양복도 입고 와이셔츠도 깨끗하죠? 넥타이도. 그때는 누런 와이셔츠 입고 이렇게 초창기에 그 모습이 생각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차도 있고 서울에 집도 샀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해서 이쪽이 라인이 만들어졌고, 자, 여기는 우리 한상현 총장님은 대학교 친구예요. 대학교 친구인데, 제가 지금은 이제 한 총장님이 저한테, 제가 스폰서죠. 평생 은인입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술 사겠습니다. 평생 은인. 인생을 바꿔놨으니까. 애터미 정보 하나 준 걸로. 죽을 때까지 술 사겠습니다. 그때 술 사라 했더니 술 끊었대요. 그래서 여기 우리 한상현 총장님. 이분 밑에 지금 우리 저 또 대단하신 우리 서재영 총장님, 백성옥 총장님, 우리 저 일산의 강영일 총장님, 쭈쭈쭈쭈쭈 지금 총장이 다섯 분이나 있어요. 자, 아메이 할 때 저한테 왔을까 안 했을까요? 왔겠죠. 제가 빨리빨리 못 알아먹는다 그랬죠. 못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하도 하다가 포기하고 갔어요. 너는 포기한다 아메이. 근데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대단해요. 의지도 대단하고 정말 학교 다닐 때도 정말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했어요. 포기해서 갔어요. 근데 제가 애터미 정보를 줘서 그 은혜를 갚았죠. 아메이 할 때 엄청 고생했거든요. 저희가 저기 그때 동두천에 살 때인데 집에 와가지고 데리고 세미나장에 가서 또 끝나면 또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그 노력을 한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제가 애터미 정보를 줘서 애터미에 지금 로얄 마스터지만 크라운 리더스 클럽에 연봉 4억. 저를 추월해서 제 수입의 두 배를 더 벌고 있어요. 우리는 보상 플랜상 파트너가 스폰서를 추월할 수 있게 돼 있죠. 자, 파트너가 추월을 했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네? 좋죠. 기분 좋아요. 파트너가 성공하니까. 우리는 파트너를 성공시켜야 내가 성공하잖아요. 기분 좋아요. 왜? 결국은 어디서 만나요? 상한선에서 같이 만나기 때문에 기분 좋아요. 어쨌든 그렇지만 가끔은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자, 여기 이 한상현 총장님도 리크루팅 할 때 자 아메이를 했는데 우리 노종구 단장님이 가도 내가 글로벌 회사에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조 회사를 했는데 내가 더 잘 알지. 처음부터 이렇게 긍정적으로 됐을까요? 안 됐겠죠. 무슨 뭐 이렇게 DVD 기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우리 원자력 연구원에서 해모임 뉴스하고 화장품 뉴스 틀려주니까 이 DVD 기계 팔러 온 줄 알았대요. 그만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친구니까 그냥 그래 제품을 사주고 또 치약칫솔 화장품을 사줬어요. 근데 한 번만 가고 말았을까요? 꾸준하게 갔죠. 꾸준하게 가서 꾸준하게 하니까 이게 1년 만에 나왔어요. 1년 만에. 1년. 자, 그런데 제가 직장 생활도 못하고 사업에도 망한 내가 혼자서 이 친구를 찾아가서 제품도 전달하고 사업을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저를 보고 나왔을까요? 안 나왔겠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안 했을 거야. 저 혼자 갔으면은.
여기를 리크루팅 하러 갈 때 우리 카리스마 있는 우리 노종구 단장님하고 같이 스폰서와 같이 동행해 가지고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가 나와서 이렇게 큰 조직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스폰서와 같이 가서 그리고 여기에서는 소개 내 인맥이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 이렇게 왔다 내 인맥이 오늘 저의 그 나의 스토리는 이게 다예요 이게 자 바이너리잖아요 두 줄 그렇죠 두 사람 찾았잖아요 요즘 우리 사장님들 애터미 어려워요? 두 사람 찾으면 되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 쉽죠? 예. 쉬워요. 원래 응? 리더 두 명 찾는 게임이에요. 리더 두 명 찾는 게임. 그렇지만 두 명 찾아놓고 그냥 아들 알아서 해라. 그건 아니죠. 네. 끝까지 시스템에 같이 하고 끝까지 같이 응.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같이 응. 그리고 임페리얼 돼서도 같이 공헌하고 봉사하고 같이 나누는 거잖아. 그리고 또 파트너들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후원하러 다니고. 응? 두 사람 찾는 거예요, 두 사람. 근데 두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여기도 1년 이상이 걸렸고 여기는 2년 이상이 걸렸고. 그런데 끊임없이 이렇게 소개 해가지고 내려갔잖아요. 그죠? 여기는 소개 바로 내 인맥이지만은 이 사람 나오게 하기 위해서 1년이라는 그 시간을 계속 10번 얘기하지 않은 건 한 번 얘기하지 않은 거라고 갔다고 그랬죠. 끊임없이. 그러니까 아, 나 저 사람하고 정말 애터미 사업 같이 해서 평생 같이 가고 싶다. 그런 사람은 10번, 20번, 100번을 얘기해 가지고 나오면은 성공이에요, 아니에요? 성공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20번, 50번, 100번이라도 찾아가야죠. 아주 쉬워요. 애터미 사업. 나는 정말 이 인생에서 애터미 사업만큼 쉬운 거. 너무 쉬워요. 시간 속에서 어차피 시간은 가잖아요. 시간 속에서 끝까지 시스템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가면은 다 되게 돼 있어요. 완벽하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애터미 시스템은 정말 알면 알수록 더 완벽해. 그리고 지금 보는 애터미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애터미는 600가지의 물건 아자몰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앞으로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나타날 애터미의 지금 10%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10%. 응? 10%밖에. 5년 뒤, 10년 뒤에 애터미는 어마어마한 플랫폼 비즈니스를 떠나서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 정말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이 모두 소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게 다 PV화 돼가지고 자 아까 오토 판매사 되려면 좌측에 얼마예요? 250만 우측에 250만 500만 포인트죠? 나중에는 어디 차 한 대 팔면은 250만 포인트. 차 한 대 팔면은 250, 차 두 대 팔면은 판매사.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부동산도 들어온다 그랬죠. 주위도 들어온다 그랬죠. 앞으로 어마어마한.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애터미는 다른 플랫폼도 마찬가지지만은 중요한 게 멤버십이 중요해요. 멤버십. 지금 이제 내일이 7일이죠? 7일 날 뭐 있어요? 아, 굿모닝 애터미도 있지만은 7일 날 새벽에 1년 일괄 정지해가지고 다 탈퇴되죠? 아, 여러분들 그 어렵게 해온 가입해가지고 멤버십, 우리는 애터미는 결국 멤버십 게임인데, 응?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구독자 수 몇 명이 따라가지고 그 유튜브의 그 소득이 결정되잖아요. 우린 멤버십 게임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가입시켜놓고 왜 응? 관리 안 하고 그
조그만 거 저 700원짜리 저 뭐죠? 물티슈 하나 사주면은 1년 동안 탈퇴 안 되는데 그 많은 사람을 왜 다 탈퇴시켜요? 한 명 가입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 멤버십이 내 재산인데?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역할을 할 건데 그 한 사람이 우리 사원이 있잖아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외한다.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지 왜 그렇게 바로바로 탈퇴시켜? 내일 새벽에 되면은 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탈퇴될 거예요. 오늘 저녁에 다 불 꺼서 한 명도 탈퇴시키지 마세요.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뒤에 어떤 사람이 나올지 우리 노종구 단장님이 나올지 우리 저 한상현 총장님이 나올지 우리 저 뒤에 계시는 우리 권두수 총장님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뒤에 무조건 다 살려놔야 돼. 나중에는 이제 진짜 가입하기 어려워요. 다음에는 다 하려고 보면은 다 가입돼 있고 다 열심히 하나서. 한 사람들 밑으로 다 열심히 하는 사람 밑으로 다 쏠려가가지고 이제 빠져나오지도 않아요. 애터미를 다 알아가지고 아 누구랑 하면 성공하고 누구랑 하면 되겠네 이 다 이제 알아가지고 같이 친한 인맥 인간관계가 같이 하자고 해도 안 온다니까요. 여기 있어야 내가 성공한다 그러고. 그래서 그 내일 반드시 다 살려놓으시고 우리 탑 사나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네. 자, 이게 저의 이제 성공 스토리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애터미 사업의 크기. 저는 이제 이 아까 차세대 플랫폼 비즈니스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우리 애터미의 미래를 저는 이미 봤기 때문에 알지만은 여러분들은 아직 애터미의 미래에 대해서 아직 그림을 못 그리실 거예요. 그냥 따라오세요. 그냥. 어마어마한 미래가 펼쳐져요. 지금 보는 거는 10%밖에 못 본다니까요. 10%. 그냥 물류 몇 가지 이렇게 하는 것밖에. 그리고 이게 애터미 사업에 상속이 돼요? 안 돼요? 상속이 되죠? 자, 제가 죽었어요. 그럼 우리 아들이 상속 받아요? 안 받아요? 아들이 상속 받죠? 여기도 죽었어요. 여기 상속했겠죠? 상속. 여기도 죽으면 상속. 그죠? 근데 이게 이 상속받은 아들이 계속 사업해가지고 만드는 멤버십, 이 상속받은 아들이 산 것까지 30년 뒤에, 50년 뒤에 우리 아들한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이 연결이 무서운 거예요. 이 연결이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 연결이 지금 연결을 했지만은 이 연결이 100년이 갈지 200년 갈지 우리 아들한테 가고 우리 손자한테 가. 그렇죠? 한번 이게 컴퓨터상에서 우리 호적등본이라 이런 것처럼 한번 컴퓨터상에서 이게 딱 이 계보도 연결이 돼 있으면은 이 연결이 10년, 50년, 100년을 간다니까요. 이 연결이 무서운 거예요. 그럼 여기 연결되어 있는 내 계보도, 내 멤버십 100년, 200년이 갈 수 있도록 관리 잘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내일 탈퇴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탈퇴 안 시켜야 되겠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3대.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한번 맺어진 게 이 한번 계약이라고 볼 수 있죠. 한번 계약이 이게 50년이 가고 100년이 가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은 우리 임페리얼 가면은 2억 5천에서 3억 5천 오토 임페리얼 수당이 월이에요. 월. 이게 적어요? 아니 월 2억 5천에서 3억 5천을 벌려고 하는데 이게 적은 사업이에요? 돈을 뭐 10억 20억을 투자해도 이렇게 벌려고 못할 거예요. 10억 20억을 투자해도 요즘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사람 많아요. 근데 망할 수도 있어요. 그 투자했지만은. 근데 우리는
2억 5천에 3억 5천을 이렇게 큰 사업이에요. 자, 3억만 잡아도 3억 월 3억만 잡아도 연 얼마예요? 연 30억 잡고 연 30억 잡고 자, 제가 몇 살까지 살아요? 120살까지? 네. 자, 그럼 지금 60이니까 이제 60년을 더 살아요. 60년. 자, 그럼 10년 뒤에 임페리얼 된다고 쳐도 저는 이제 3년 뒤에 되지만은 10년 뒤에 임페리얼 50년이라고 쳐도 50년 곱하기 30억 얼마예요? 1500억이에요? 1500억. 자, 그럼 우리 자식이 30년만 한다고 그래도 30 곱하기 30년 35 곱하기 30년 900억. 또 우리 손자가 30년 곱하기 30억 900억. 그럼 298 1800억에다가 1500억 3300억 짜리 비즈니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회사의 공식적인 자료예요. 3300억 비즈니스예요. 내가 애터미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애터미 사업을 해서 임페리얼까지 간다면은 내가 그 시스템 고소득을 누릴 수 있고 자녀가 누릴 수 있고 손자까지 누릴 수 있는 3300억짜리 비즈니스. 이게 적은 거예요? 적은 사업이 아닌데 왜 다 임페리얼 가려고 열심히 하셔야지. 맞죠?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전 세계를 상대로 원서블 글로벌이잖아요. 정말 이게 마음에 들었어. 제가 한때는 무역업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그 꿈을 못 이뤘는데 애터미에 와서 이게 이루어졌어요. 전 세계를 상대로 글로벌 비즈니스. 자, 우리 장애란 총장님 아까 얘기했지만은 저 매달 한 번씩 중국 갑니다. 정말 여러분들 한 번씩 가보실 중국은 비전이에요. 인재 시작이에요. 회원 200만 명에 이제 사업자 경소상이죠. 20만 명. 인재 시작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요. 제가 연태에 안 가고 이번에는 심양을 갔는데 심양에서는 자, 여러분들이 자, 내가 우리 회원 애터미를 소개하기 위해서 300명 모을 테니까 원데이 세미나 해주세요. 그러면 그 지사에서 바로 해줘요. 회사에서 장소 빌려주고 강사 다 해가지고 거기서 다 해준다고 그래요. 여러분 돈 들어갈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알려가지고 내가 300명 못 모으면 최소 300명은 모아야 된다. 못 모으면 몇 사람 해가지고 너 100명, 너 100명, 너 100명, 300명 모으면은 이런 세미나를 회사에서 그냥 해준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중국만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60개국이 EU 포함해서 60개국이 지금 애터미 사업을 할 수 있고 114개국이 회원 가입이 돼요. 114개국. 지구의 반이. 인구로 치면은 거의 70, 80%가 다 될 거예요. 중국, 인도, 뭐 브라질, 인도네시아 인구 많은 나라는 다 포함되기 때문에 70, 80% 지구 인구의 70, 80%가 애터미 회원을 할 수 있다고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정말 가슴이 설레고 그동안 못 이뤘던 거를 여행이 사업이고 사업이 여행인 이 애터미를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이.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여러분들 가슴에 와닿는 안정적인 고소득, 연금성 소득을 다 원하잖아요. 노후 문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자, 65세 이상 인구 예? 전부 다가 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해요. 65세 이상이 다 국민연금을 받지 못해요. 국민연금은 넌 사람만 해당되죠?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50%밖에 연금을 못 받는데요. 50%, 65세 인구 중에서. 근데 지금 현재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연금 받는 사람의 연금 수령액 평균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만 원도 안 돼요. 59만 원. 59만 원.
65세 이상 인구의 반이 연금을 받는데 그 사람 받는 사람들의 평균이 59만 원. 네이버 쳐보세요. 바로 나와요. 자, 연금으로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자, 저도 이걸 찾아봤어요. 자, 6% 연수익률 6%로 봤을 때 매달 128만 원을 넣어야 이것도 40년을 넣어야 100만 원을 받아요. 아, 100만 원을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 100만 원을 40년 동안 6% 수익률로 했을 때 40년을 넣어야 128만 원. 아, 제가 잘못, 이거는 일반 연금이고 10년 납으로 128만 원을 넣어야 100만 원을 연금 받아요. 50세 남성이 6%의 연금으로 128만 원씩 10년을 넣어야 나중에 100만 원을 받아요. 여자는 133만 원을 넣어야 100만 원을 받아요. 여자가 더 많이 넣죠. 왜? 여자가 더 오래 받잖아요. 오래 사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연금으로는 내가 49만 7,700원씩 40년을 넣으면은 40년 뒤에 168만 원 받아요. 168만 원. 40년 뒤부터 국민연금 그 네이버 쳐보면은 다 나와요. 자, 100만 원이 이렇게 크죠? 연금 100만 원이. 자, 우리 오토 판매사 열심히 하면은 얼마 만에 할 수 있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오토 판매사 열심히 하면 얼마 만에 할 수 있어요? 6개월? 6개월 만에도 할 수 있고 1년 만에도 할 수 있고 최소 2년 만에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토 판매사 얼마예요? 200만 원. 그러면은 여기 49만 7,700원씩 40년 넣어가지고 168만 원 받을래요? 아니면은 1년 바짝 열심히 해가지고 평생 연금 그것도 계속 커지는 200만 원 오토 판매사 될래요? 오토 판매사. 100만 원이 그렇게 크다니까요. 50만 원씩 40년을 넣어야 100만 원 준다니까 국민연금은. 근데 우리한테 이렇게 기회가 있는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다 여기 다 오토 판매사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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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국민연금 말고 일반연금이 약 월 70만 원씩 40세인 기준으로 보면은 월 70만 원씩 10년을 납부하고 10년을 거치한 다음에 60세부터 100만 원 정도 받아요. 자, 월 70만 원씩 10년을 납부하고 10년을 거치한 다음에 60세부터 20년 지나서부터 100만 원 정도 받아요. 100만 원. 70만 원 정도. 자, 그러면은 70만 원씩 10년 안 내고 저한테 반으로 5년만 내세요. 5년만. 저한테 5년만 내. 그럼 제가 100만 원이 아니고 두 배로 200만 원 드릴게. 그렇게 할래요? 아니면은 오토 판매사 할래요? 애터미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회를 제공했다고요. 어마어마한 기회를. 다 모든 시스템 다 돼 있는데 내가 행동하기만 하면 돼요. 행동. 시스템 안에서 행동하기만 하면 돼요. 자, 여러분. 애터미를 통해서 이런 안정적인 고소득, 연금성 고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해야죠. 예. 자, 모두 우리 정상 2억 5천에서 3억 5천 임페리얼 마스터에서 모두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